파워 스포츠입니다. 프로축구 K리그에서 강원이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. 김재현의 결승골로 원정에서 귀중한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. 하성용 기자입니다. 전북의 파상 공세에 강력한 압박으로 맞선 강원은 후반 17분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. 전북 수비 지형에서 패스를 가로챈 한국영이 돌파 후 공을 내주자 김지현이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강원이 리그 3경기 만에 터뜨린 시즌 첫 골이자 첫 승리를 이끈 결승골이었습니다. 이후 전북이 이동국을 교체 투입하며 동점골을 노렸지만 강원은 김호준 골키퍼의 선방을 앞세워 1-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. 강원은 전북을 상대로 14경기 만에 승리하며 전북 징크스도 떨쳐냈습니다. 전북은 두 차례 골대 부분에 이어 수비수 김진수마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리그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. 대구는 우승후보 울산과 1-1로 비겨 3경기 무패 돌풍을 이어갔습니다. 후반 19분 김보경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4분 에이스 세징야가 동점골을 뽑아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. 세징야는 2-1 패스로 울산 수비를 완벽하게 허문 뒤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어 3경기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찬 달구뻘을 뜨겁게 달궜습니다. 포항은 경남을 4-1로 완파하고 2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. SBS 하성용입니다.